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주째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하락폭은 지난주와 같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대비 매매 가격은 0.01%, 전세 가격은 0.01% 각각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로 지난주와 동일한 낙폭을 유지했으나 경기와 인천은 지난주보다 0.01%포인트씩 하락폭이 커졌고 세종, 대구 등도 낙폭이 지난주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14% 내리면서 지난해 11월 셋째 주 -0.02%를 시작으로 15주째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물 적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서구는 본 성당동 위주로 동구는 유라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대구 8개 구 중 5개 구에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하락폭 유지, 지방은 상승폭을 유지, 8개 도와 세종도 하락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충북과 경남, 울산, 광주 등은 상승했고 전남은 보합, 세종, 인천, 대전, 대구, 경기, 서울은 하락했습니다. 반면 경북은 지난주 대비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최윤아였습니다.